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김무협입니다. 지난 5월 16일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이 개최되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가보았습니다. 행사장이 있는 코엑스로 이동하였는데요. 저는 보도자료 사진 및 브이로그 촬영 예정이어서 VIP 티켓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 정말 다양한 스타트업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키타존, 넥스트 라운드존, 대학존, 섹션별로 나눠 있어 구경하기도 좋았습니다. 외국 스타트업 부스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휴게 공간도 있네요. 넥스트라이즈 개회식 현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대응에서는 혁신 기술이 업종 간 경계를 허물어 라이즈에서도 좀 다양한 분들 뵈면서 좀 좋은 인연 맺기를 이외에도 명사 초청, 컨퍼런스도 잠시 들어봤습니다. 대화, 멘토링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오늘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운동할 때 카메라에 보여지는 자세가 올바른 경우에만 카운트된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야구 투수 피칭 메커니즘을 데이터 분석하는 스타트업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자동차도 체험해 보았는데요. 즐거웠던 넥스트라이즈 체험기, 덥고 습기 많은 여름날 이런 실내 행사에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스타트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